안녕하세요, 김정희입니다. 오늘은 종이 비행기 실험 날입니다. 제가 1탄, 2탄, 3탄에 걸쳐서 이 세 가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번 4탄은 이 세 가지 비행기를 가지고 어떤 비행기가 가장 높이 멀리 오래 떨고 멀리 나가는 비행기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실험은 어떤 비행기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지고 한 비행기랑 두 번째 실험을 하겠습니다. 빨간색은 비행기 1, 초록색은 비행기 2, 노란색은 비행기 3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실험입니다. 네. 한 걸음, 두 걸음, 세 걸음, 네 걸음, 다섯 걸음, 여섯 걸음 정도 나갔습니다. 자, 기록해 주세요. 아, 그리고 제가 왜 끝까지 안 됐냐면, 이게 비행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, 이 땅에 딱 닿는 곳까지만 제가 재겠습니다. 문자 왓더박! 다시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떨어졌습니다. 자, 제일 시작했습니다. 두 걸음, 세 걸음, 네 걸음, 다섯 걸음, 여섯 걸음 나왔습니다.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럼 이제 이번 비행기 첫 번째 실험입니다. 자, 이번 비행기 날아갑니다. 이상하군요. 한 걸음, 두 걸음, 세 걸음 나갔습니다. 이번 비행기 첫 번째 실험 세 걸음 나왔습니다. 아!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왜? 이상하네.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 계속 이상한 대로 오는 거야? 네, 이번엔 제대로 재겠습니다. 한 걸음, 두 걸음, 세 걸음, 네 걸음. 네 걸음 나왔습니다. 아우, 주세요. 자, 3번 비행기 1번 실험. 3번 비행기 날리겠습니다. 자, 한 걸음, 두 걸음, 두 걸음 반 나왔습니다. 자, 마지막 3번 비행기 마지막 질문입니다. 한 걸음, 두 걸음, 두 걸음 나왔습니다. 자, 그럼 아, 그리고 다음엔 이번엔 오래 떠 있는 비행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행기는 제 시계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톱워치 켜는 시간이 걸리니? 자, 준비! 시작! 자, 1초 나왔습니다! 1초 기록해주세요. 자, 리셋하고, 자, 준비! 시작! 또 1초 나왔습니다! 자, 리셋. 자, 이번 비행기 실험입니다. 준비! 시작! 네, 다시 하겠습니다. 리셋. 오씨, 준비! 시작! 자, 리셋하고 마지막 준비 시작. 2초 나왔습니다. 2초 기록해주세요. 자, 이제 3번 비행기를 날릴 차례입니다. 잠깐만요, 리셋 좀 해요. 자, 리셋 준비 시작. 네, 초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다시 실험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날. 아, 또 진짜 시도가 제대로 안 나왔어.
되네 이거. 죄송합니다. 준비 시작. 네, 1초 나왔습니다. 자, 1초 기록해주세요. 자, 준비 시작. 1초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자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멀리 나가고 가장 오래 떠 있는 비행기는 바로 가장 멀리 나 가장 오래 떠 있는 비행기는 바로 멀리 나가는 건 1번 비행기, 오래 뜨는 건 2번 비행기였습니다. 3번 비행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. 자, 가장 멀리 떠 있고 아니 가장 멀리 나가고 가장 오래 떠 있는 비행기는 네, 그리고 이 두 비행기의 특징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1번 비행기의 특징은 자, 1번 비행기의 특징은 날개가 좁아서 멀리 날아가요. 날개가 좁아서.